아버지, 거기는 잘 익었어요? 어, 잘 익었어,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주차. 부자농부의 아버지, 박삼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지금 포도 가격이 좋다던데요? 어이, 올게 같으면 포도 가격, 올게 같으면 그만 부자 되지, 뭐. 아버님, 내공이 느껴지시는데 부자농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영동군의 포도왕이시고요. 그리고 포도 가지고는 대통령상 빼고 다 받으신 분입니다. 일명 포도박사시고요. 이끌고 밀어주고 포도에 온 열정을 다한 포도밭 사나이들, 그 역사가 궁금한데요. 75년부터 짓기를 시작해서. 74년부터예요. 74년 시험에가 제가 75년부터 수확이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포도 재배를 시작을 하고 기본 농법을 정리를 하셨다면은 아버님은 지금도 50년 가까이 캠벨 얼리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튼튼하게 터를 잡은 포도밭을 3대 박천명 부자농부가 잇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유산을 물려주셨네요. 사실 아버지의 응원이 없으면은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힘들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3대 포도농장 세대가 넘어가면서 늘 진화해 왔는데요. 부자노부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대표님, 네. 옷을 또 갈아입으셨네요? 네. 그에 가려면 그 옷 입고는 못 들어가요. 에? 그게 어디예요?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방금 수확한 포도상자를 차에 실어 이동하는 부자농부. 어딜 가시나 했더니 인근의 빨간 지붕 건물입니다. 들어오쇼. 범상치 않은 통이 내부에 가득.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네. 일부는 파는데 저희들은 와인 만들어갖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와인으로 수익을 낸다고요? 당도가 최대치인 포도를 수확해 세척하고 가지와 분리한 포도화를 착즙한 후 발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로 이것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효모예요. 효모요? 우리는 발효 과정에서 효모를 따로 빼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 이제 와인 담을 때 같이 넣는 거고. 와인 제조 과정 중인 압착 포도가 20일 정도 숙성돼 주박이 떠오르면 숙성된 포도 농축액을 별도로 빼놓은 후 효모를 자연 배양하는데요. 이 효모의 배양 기간은 넉넉 잡아 1년. 와인을 숙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요거 뭐 더 첨가하는 거 없어요? 첨가하는 거 없는데요. 에? 첨가하는 게 없다고요? 으깬 포도에 포도 배양 효모만 넣으면 끝! 그래도 맛이 나요. 그냥 보통의 캠벨로 한다면은 설탕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알코올 도수를 대신에 낮추기 때문에 설탕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설탕을 넣지 않고도 포도의 당분만으로 충분히 발효된다는 부자농부의 와인. 캠벨 올리의 기본 브릭스는 13에서 14브릭스인데 저희들의 1등급 포도는 18브릭스까지 만들고요. 그다음에 농축을 해서 무당 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